헤어질 연인을 비에 빗대어서 비가 올 때마다 그 연인이 생각난다는 그런 감성적인 곡이고요. 기존에 알던 저희 탑독의 그런 강한 이미지를 좀 벗어두고 좀 더 세련되고 성숙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가 뜻하는 게 이제 첫 번째라는 뜻도 있는데 새로운 길이라는 뜻도 있어서 저희 이번 앨범을 퍼스트 스트리트로 지었습니다. 저희가 공백기도 많이 길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세월도 많이 지나고 저희도 이제 나이를 네, 한 살 한 살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더 음악에도 묻어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기까지 정말 어려웠을 텐데 이별은 너무 쉽게 만나고 가는 밤 비례해 속을 다루시게 아픈 감정은 무게 차야 어차피 남야들 이렇게 네, 저희 1년 공백기 동안 이제 좀 저희가 사실 컴백이 원래 11월 달이 아니었어요. 원래 5월 달이었는데 좀 컴백 네, 기간도 좀 미뤄지면서 좀 이제 빨리 방송을 하고 싶다, 빨리 컴백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강했는데 그만큼 더 이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더 성숙해진 것 같고요. 공백기 동안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게 언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뭐 기약도 없었고 준비하는 내내 좀 열심히 그냥 노력만 했었지 이게 언제 컴백이라는 건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이렇게 컴백이라는 그런 기회가 얻어져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컴백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컴백으로 인해서 네, 이루고 싶은 목표 많은데요. 일단 유튜브 조회수, 네, 뮤직비디오 조회수 500만을 네, 찍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500만 목표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팬분들을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 이제 요새 밤길 조심하시라고 핫도그 집까지 바래다 주기. 직접? 네, 직접. 여기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킬 수 있겠어요? 아, 네, 저 데려다 주는 거 좋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집까지 1,000,000번을 바래다 주시면 1,000,000비니까. 근데 된다면은 네, 아예 야노군이 하실 거예요, 저라도. 자, 그럼 이번 앨범은 우리 피곤 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데려다 주면 시간 없어.